대전교구 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천안 구룡동 성당 이승민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영적으로 제가 힘들 때 저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서품 성구로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앞으로 제가 만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으며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와 자모이신 성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천안 청당동 성당 최바오로입니다. 이제껏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마음의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저를 채웠던 시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였음에도 하느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제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는 제 안에 저의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제 자신을 비워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이 길을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태평동 성당 유현재 마르티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듯 보이는 저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시며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부르심은 지금 끝없는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도를 청합니다. 세상과 교회에 봉사하는 사제로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태평동 성당 이승현 도미니코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방황했던 순간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고민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고독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라는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제가 걷는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우정어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구 사이의 진정한 우정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끝없는 사랑으로 완성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여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우정과 사랑에 보답하는 여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를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버시자, 동반자로 사제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가 맺은 예수님과의 우정을 교회와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의 결심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 신자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